다음은 교계 소식 및 행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2016년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마닐라 오기에 모든 아버지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고요. 장소는 인만우회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응복 지부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0917-890-2758, 0917-890-2758입니다. 다음 소식은 필리핀 카비테 지역 티세미나입니다. 10월 4일에서 5일까지 한순진 목사회 전문 강사들이 목회자, 선교자, 성경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으로 예약 접수를 통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김광산 선교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916-258-5814, 0916-258-5814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필리핀 북부 한일선교사연합회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10월 정기 모임과 함께 선교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일시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벨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에서 합니다. 대상은 선교사 및 선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숙박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이혜웅 목사 초청 부흥 사경회입니다. 9월 26일부터 28일까지고요. 시간은 저녁 8시, 장소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TS 주위 필리핀 뉴스플러스에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CTS 홈페이지 내 주위 게시판에 소식을 올려주시거나 이메일을 통하여 전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joyphilippin@hotmail.net joyphilippines@hotmail.net입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따스하게 묻어있는 소식들을 전하기를 원하며 CTS 주일 필리핀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영욱, 허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